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브로커 등을 연출한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콘의 밥상이 미성년자 성노동 착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목 속 마이콘은 게이샤 견습생을 뜻하는 단어로 극중에서 중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을 마이코로 키우는데 숙소는 열악하고 가족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없기에 휴대폰을 금지하는 등 미성년자 착취로 보이는 행동들이 만연하게 등장하는데요. 작년 일본에서 마이코로 일하면서 당한 성노동 착취 관련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코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를 만든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코네 밥상은 애니메이션 원작으로 이미 미성년자 성노동 착취 미화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작품을 어떠한 경계 없이 드라마화했다는 점에서 대중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